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불이 한때 정상 부근까지 번졌었지만 현재 큰 불길은 대부분 잡힌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축구장 약 32개 크기에 달하는 임야 0.23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가 확산함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근처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나서 되게 보기가 안 좋은데 아침에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산불 나는 거 보고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요.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